자, 두 사건 AB가 배반이야, 배반. 자, 배반이고, 그러면 두 사건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지? 배반이면. 독립이 되려면 PA 교 B가 PA, P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0이잖아요, 0. 근데 요게 0이 아니고 0이 아닐 때는 요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돼. 요 사건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배우.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문제 풀때 어렵대.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두번 모두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해. 두번 모두 1의 눈이 나와요. 그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두 주머니 AB에는 두 주머니 AB에는 화통 화요일 보충 똑같 이제 계속 똑같았어요. 시간 화요일 날 9시 반. 그 다음에 수원, 그쵸, 수투, 수요일 날 4시 반. 앞으로 계속 그렇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두 주머니 AB에는 각각 9개의 구슬이 들어있다. 자, A에도 9개. 그 다음 B에도 9개씩이 들어있다. A 주머니에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6개. B 구슬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N개. 나머지는 검은 구슬. 그럼 검은 구슬은 9-N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각각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두 주머니에서 각각 임의로 한 개씩을 꺼낼 때, 꺼낸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알아요. 모두 흰 구슬이야. 그럼 이쪽도 흰 구슬, 이쪽도 흰 구슬. 그럼 이쪽에 흰 구슬이 될 확률은 9개 중에 3개. 요쪽에 흰 구슬이 될 확률은 9개 중에 N개. 자, 요 확률을 곱해준 게 이제 확률이 될 거고, 그 확률이 9분의 2다, 이 말이야. 그 양변에 80을 곱하면, 9를 더 곱하면 되는 게 여기 18이 되네. 그럼 N은 6이다, 이렇게. 자, 어떤 프로 야구팀의 1번, 2번 두 명의 타자가 한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각각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두 사람이 한 번씩 타석에 들었을 적에 한명 이상, 즉 그러면 이거는 한명 이상 하는 거는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칠 확률은 이 말이지.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칠 확률은 1 마이너스 두 사람이 모두 안타를 못 치면 되네. 그, 요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요거는 4분의 3이 됐대. 그럼 2분의 1.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칠 확률은 이 말이야. 승부차기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각각 1할 때, 두 선수가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할 때, 한 명만 성공할 확률. 그럼 앞 사람이 A가 성공할 확률은 0.8. 그리고 B는 성공하면 안 되지. 한 명만 하라 했으니까. 또는 A가 성공하지 못하고 B가 성공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명만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가 실패. 아. 뒤에는 성공해야 되니까. 준혁이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시험해 봤다. 어떤 제품은 세 개의 부품 ABC로 만들어진다. 부품 ABC가 1년 이내에 고장이 날 확률이 각각 1할 때, 1년 이내에 이 제품의 어딘가에 고장이, 자, 부품이 어디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고장이잖아.
적어도 한 개가 고장 날 확률이 말이네. 적어도 한 개가 고장 날 확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사건으로 1 마이너스. 자, 고장이 날 확률이 고장이 안 나면 되지. 1 마이너스 세 개가 다 고장이 안 날 확률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그럼 4분의 3이 되겠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여사건의 확률. 어느 회사의 직원,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 미혼, 미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이렇게. 이 회사 직원들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물을 주기로 하는데,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미혼인 사건을 B. 이건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기혼, 미혼, 이렇게 적어놓고. 자, 기혼 남성은 6명. 그 다음 미혼 남성은 20명. 기혼 여성은 36명. 미혼 여성은 X명.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남성인 경우를 A, 그 다음에 미혼인 경우를 B.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어 있네, 독립. 자, 독립은 남성인 사건, 그럼 전체는 몇 명이냐면, 26명하고 36명 하면 50, 62명에 더하기 X, 이게 전체 인원이지. 자, 먼저, 사건 A가 확률은, 남성이 26명이니까 62 더하기 X명 중에 남성은 26명. 요게 사건 A. 자, 사건 B는 62 더하기 X 중에, 62 더하기 X 중에, 미혼인 경우니까 미혼인 경우는 20 더하기 X.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남성이면서 미혼인 거다, 그지? 남성이면서 미혼. 자, 남성이면서 미혼은 20명이네. 62 더하기 X 분의 20. 요거 두 개가 같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한 개는 곱해서 날려버리고, 26에 20 더하기 X랑, 20에 62 더하기 X. 자, 요 방정식 풀어서 X 값 구하라, 이 말이야.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랑 교집합이 될 확률이 서로 같다. 이게 독립이다.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오지선다형 문제가 다섯 문제 출제되었는데 문제를 보지도 않고 임의로 답을 적었을 때 한 문제만 맞힐 확률. 한 문제는 다섯 문제 중에 어느 문제를 맞출까를 결정한다. 그럼 맞추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지. 맞추는 확률은 5분의 1이네. 그럼 요게 한 번. 그렇지 않은 5분의 4가 네 번 이렇게. 흰 돌이 두 개, 검은 돌. 자, 흰 돌이 두 개. 검은 돌이 세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그럼 독립시행이지. 확인하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독립시행을 세 번 반복할 때 검은색 바둑을 두 번 꺼낼 확률을 했다. 그럼 세 번 중에 어느 회차에 두 번이 나오나를 결정해야 되네. 1회, 2회, 3회 중에 몇 회째 검은 돌이 나오나 그거를 세 개 중에 두 개를 먼저 결정해 주고 검은 돌이 두 번 나와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독립이란 뜻이고, 그럼 검은 돌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네. 아, 5분의 3이네. 이게 두 번이 되고 그렇지 않은 흰 돌 5분의 2가 한 번이 됩니다. 452.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세 번 던질 때 두 주사위 모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날 확률은?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세 번을 던져서 모두 3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는 3, 6, 두 개가 있지, 3, 6.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모두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3, 6. 두 개니까 하나가 3분의 1이고 저쪽도 3분의 1. 요게 두 개가 모두 3의 배수가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9분의 1이야. 두 주사위가 모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9분의 1입니다. 그럼 확률이 9분의 1인 거를 세 번 던졌을 적에 두 번 일어나. 세 번 중에 두 번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적에 두 개 모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9분의 1이야. 그런데 세 번 중에 그런 사건이 두 번 일어나랬으니까 역시 3C2가 되네.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두 번, 그렇지 않은 9분의 8이 한 번. 이렇게. 하은이 알겠나? 지금 하는 거 알겠나? 그 다음 53.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AB 두 팀. 그럼 서로 이길 확률이 같다는 말이 2분의 1. 7번의 시합에서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한다고 할 때 A팀이 6번째 시합에서 우승할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차전에서 A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A팀이 이기니까 바로 네 번째 이겨서 A팀이 우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팀이 세 번밖에 못 이긴 거예요. 다섯 번 중에 A팀이 어딘지 모르지만 세 번이 이겼고 B팀이 두 번이 이긴 요까지의 결과가 5차전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6차전에 A가 이겨버리면 돼요. 하은이 이해됐나? 문제를 잘 이해하자. 7차전까지 가는 시합이 있는데 꼭 7차전까지 갈 필요 없지. A가 앞에 먼저 4번 이겨버리면 되니까, 그지? 그런데 A가 6번째 이긴 거예요. 6번째. 그 말은 5차전까지는 A가 3승 2패가 된 거다. A를 3번을 이겼고 두 번을 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6차전을 했는데 A가 이겼어. 그러면서 이제 네 번을 이긴 상태지. 그러면서 이제 A가 우승을 했단 말이야. 5차전까지 상황은 1, 2, 3차전에 A가 이겼다는 말이 아니지. 5차전까지 중에 A가 세 번을 이겼고 B가 두 번을 이긴 거야. 그럼 그 확률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A가 세 번 이겼네. 어디서 세 번 이겼느냐 하면 여기서 세 번을 이긴 거야. 그럼 A가 이제 세 번 이기는 방법수는 이만큼 나왔지. 그럼 A가 이기는 게 세 번 일어나야 되는데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2분의 세 번 일어난 거. 그럼 그렇지 않을 확률도 역시 2분의 2네. 그게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이 두 번은 B가 이겼다는 말이지. 자, 그까지가 5차전까지 그렇게 될 확률이고 다시 6차전에 A가 이겨버려야 되지. 그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네. 4회까지는 2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6회까지 3번 나온 거야. 3번. 그럼 여기서 짝수가 한 번이 더 나왔다는 거지. 짝수가 1회 더 나왔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6회까지 3번이 나왔다는 말은 짝수가 6회째에 3번 나왔다 이 말이 아니지, 그지? 예를 들어서 5회에도 짝수가 나왔어. 4회까지 짝수가 두 번 나오고 5회에도 짝수가 나왔어. 6회에는 홀수가 나왔어. 그러면 6회까지 짝수가 세 번 나왔다는 말이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6회까지 세 번 나왔다는 말은 6회째에 꼭 짝수가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지. 그래서 4회까지 네 번 중에 짝수가 두 번 나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5, 6차전 요 두 번 중에 한 번이 짝수가 나왔다 이 말이야. 6회째에 짝수가 나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자, 4번 중에 2번이 짝수.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네 번 중에 어디서 두 분이 나왔을까를 결정해야 돼요. 네 번 중에 어디서 두 분이 나왔을까를 결정하고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이니까 요게 두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홀수가 나머지 두 번 일어났네. 그게 이제 4회까지요. 4회. 이제 5회 6회를 하면서 또 짝수가 한 번이 나와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 중에 어느 횟수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 1이니까 짝수가 한 번 나오고 나머지 횟수는 홀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또 화면 또 없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경우 2점, 3의 배수가 아닐 경우 1점을 얻다.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2점을 얻고,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1점을 얻는 게임이죠. 주사위를 4번 던질 때까지 얻은 점수가 5.1 확률이야. 그럼 2점을 뭐 A번만큼 얻었을 거고, 그 다음 1점짜리를 5-A번만큼 얻었어. 그럼 1을 곱해봤자 그대로 이게 내가 얻은 점수가 되겠지. 2점짜리가 A번 나오면. 근데 이 점수가 5점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 A가 그러면, 이 뭐야. 아, 4번 던졌네. 그럼 여기 4가 되겠지. 그러면 A가 1이 되네, 그지? 1. 즉, 2점짜리가 한 번이 나오고, 1점짜리가 3번 나왔다. 그럼 요게 한 번이 나오고, 요게 3번이 나왔다. 자, 굳이 이제 이렇게 식을 쓸 때는 잘 못 찾겠거든. 이렇게 쓰고 간단할 때는 그냥 해야 된다, 그지? 5점이니까 2점이 한 번, 나머지 3번은 1점. 그러면 합하면 5점이 될 거야.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2점짜리가 한 번이 나오고, 1점짜리가 3번 나왔다, 이 말이야. 2점짜리가 한 번, 1점짜리가 세 번. 그럼 한 번이 나오는데 네 번 중에 어디서 한 번? 네 번 중에 한 번. 됐지? 그럼 2점짜리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는 3, 6. 두 개 있으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지. 여섯 개 중에 두 개니까. 그럼 3분의 1이 한 번. 자, 그렇지 않은 3분의 2가 나머지 3회가 나왔다. 독립시행의 확률. 주사위 한 개를 10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9번 이상. 그럼 9번 나오는 거는 10번 중에 어디서 9번 나올까를 결정해야 돼. 10번 중에 어디서 9번 나올까를 결정하고,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9제곱, 2분의 1의 1제곱. 그냥 10제곱 쓰면 되는데, 그 모양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또는 10번이 계속 짝수가 나왔어. 그럼 2분의 1, 요 사건이 10번 나오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2분의 1의 10성 쓰면 되겠네. 자, 58. AB 두 선수가 겨루는 권투 경기가 3명의 판정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더라. 자, 심판이 3명이서 각 심판이 A가 경기에 이겼다고 판정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아, 세 선수가, 세 심판이 모두 A가 이겼다라고 판정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세 심판의 다수결에 의한 판정으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A가 이겼다고 판정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럼 A를 이겼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럼 4분의 1만큼은 B가 이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3명 심판이 있어. 3명이면 1번 심판, 2번, 3번 요 심판이 있어. 요 심판이 각각, 각 사람마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판정을 할 거야. A가 이길 확률은
A가 이렇게 두 번, 두 명이 A를 손들고 나머지 한 명은 B를 손들어. 또 세 명이 모두 A가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A가 이기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서 승부를 결정한다 했어요. 그럼 먼저 맞는 게 어디고? 자, 먼저 A가 두 번을 이길 확률이에요. A가 두 번, 두 번이면 세 군데 중에 어느 회, 어느 사람 두 명이 말이네. 1번, 2번, 3번 심판 중에 어느 사람 두 명. 그럼 두 명이 이기고 한 명은 B가 이긴다 했으니까 A가 이긴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4분의 3이지. 그럼 4분의 3, 요 확률이 두 번이 일어나고 4분의 요 확률이 한 번 일어납니다. 자, 세 명이 모두 A를 손들 확률은 4분의 3, 요 확률이 세 번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앞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그제? 계속 A, A, A 이렇게 판정합니다. 59.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정하는 노래가 있다. 6의 눈, 자, 주사위에서 6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세 번을 던지고, 자, 그 나머지 눈이 나오면, 나머지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 번을 던질 거야, 동전을. 그럼 어떤 경우는 이제 동전을 세 번 던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한 번 던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말이지.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로 이 놀이를 할 때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타날 확률을 구하셔. 이렇게 동전의 앞면, 그럼 동전의 앞면은, 자, 주사위가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던졌을 적에 앞면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를 던졌더니 요 눈이 나와서 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오는 두 가지 경우에. 그럼 첫 번째, 6의 눈이 먼저 나와야 돼. 6분의 1. 6의 눈이 먼저 나오고, 이제 그러면 세 번을 던지는데 그 중에 앞면이 한 번만 나와야 돼. 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어디를 나올 것인가? 세 번 중에 어느 횟수에서 앞면이 나올 것을 결정하고, 그럼 한 번이 앞면이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 2분의 요 확률이 한 번. 자,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확률이 두 번이 일어났겠네. 또는 그 나머지 눈이 나와서, 나머지 눈, 그럼 나올 확률이 6분 5가 되네. 나머지 눈이 나와서 두 번을 던지는데 한 번이 나와야 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결정해야 돼. 1회째인지 2회째인지를. 그리고 2분의 1이 한 번, 앞면이 한 번. 자, 그렇지 않은 뒷면이 나머지 한 번.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그림과 같은 바둑판 위에서 점 A를 출발점으로 하여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때는 위쪽 방향으로 각각 한 눈금씩 바둑돌을 옮기더라. 자, 동전을 4회 던질 때, 자, 4번을 던졌네. 동전을 4번을 던져서 바둑돌이 B 또는 C에 도달할 확률, 그 B에 도달할 확률, C에 도달할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B, C에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제? C에 갔는데 B에 갈 수 있다 없다? 위쪽 오른쪽으로 밖에 못 움직이니까 B에 갔는데 C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결국 B에 갈 사건과 C에 갈 사건은 공통되는 게 없다, 그지? 동시에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B에 갈 확률과 C에 갈 확률을 구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먼저 B에 가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중에 요게 한 번, 요게 세 번 일어나면 B에 가게 돼 있잖아. 네 번 중에 옆으로 가는 게 한 번, 위로 올라가는 게 세 번이 되면 돼. 네 번 중에. 그럼 네 번 중에 앞면이 한 번 나오면 되겠네. 옆으로 가는 게 한 번. 그런데 한 번 고 나오는 경우를 정하는 방법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니까 40.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이 나오겠네. 뒷면이 나올 나머지 확률은 나머지 횟수 세 번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눈금 바둑돌이 이제 B점에 오는 거예요. 또는 자, C점에 가기 위해서는 두 번, 두 번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C점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번, 두 번이 나옵니다.
앞면이 두 번, 뒷면이. 그럼 이것도 네 군데 중에 앞면이라는 두 군데를 먼저 결정을 하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두 번,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두 번이 일어나게. 그러면 바둑돌이 B 또는 C 지점에 도달하게. 그 다음 수직선 위의 원점 O의 점피가 있더라. 자, 현재는 점이 요게 원점에 있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자, 앞면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왼쪽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동전을 9에 던질 때 OP가 2보다 작게 될 확률은 이 말이에요. 동전을 9번 던져도 9번. 자, 9번 던지면 앞면이 A번 나오면 뒷면은 9-A번 나오겠지. 앞면이 A번 나오면 뒷면은 9-A번 나왔겠네. 이렇게 이제 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생각하기 더 쉽다. 그럼 앞면이 A를 나오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잡아버리자. 그럼 앞면이 A번 나오면 일단 A만큼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자, 뒷면이 이렇게 나오면 뒷면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거지. 왼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게 9-A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 자, 그렇게 되면 그 좌표가 2A-9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2A-9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좌표가 2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을 찾는 거예요. 2보다는 이렇게 될 확률. 자, 그러면 2A가 11이니까 A는 5.5보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A가 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다, 그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다섯 번까지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 7, 8, 9. 그게 좀 더 편하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뒷면이, 6, 7, 8, 9. 6, 7, 8, 9회 나올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네. 이래서. 뒷면이 6, 7, 8, 9회 나올 확률을 뺀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 먼저 뒷면이 6회 나와야 돼, 6회. 뒷면이 6회 나온 거는 9번 중에 6번. 뒷면이 나오든 앞면이 나오든 같으니까 이제 바로 쓸게. 2분의 1의 9제곱. 뒷면 6번, 앞면 3번.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3제곱. 근데 바로 6제곱 이렇게 써. 9제곱 쓴다. 또는 자, 7에 나오네요. 9, 9번 중에 7번, 2분의 1의 7성. 9번 중에 8번, 2분의 1의 7성. 9번 중에 9번, 2분의 1의 7성. 그래서 요만큼을 1에서 빼주면 된다. 언제 바뀌었지? 구성이지, 9번이니까. 음이 아닌 정수에 할 때는 3H10. 자, 자연수에 할 때는 미리 하나씩을 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3H7.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중복작업은 다 이 뜻이야. 이거 푸는 거. 네 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예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무슨 과자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자를 몇 개 받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 네 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요 네 명의 학생이 각각 받는 개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 학생이 몇 개 받았나 요 종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8개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받는 개수를 합치면 8개가 돼요.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어만인 정수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과자를 받지 못해도 A는 0 이렇게 돼도 관계없다. 그치? 그럼 그 방법 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4개에서 중복해서 8개를 뽑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해야 돼.
4개에서 중복해서 8개를 뽑는지 8개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는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했냐. 직접 나눠주보라 했지, 그제? 자, A가 몇 개를 받았냐면 5개를 받았어. 자, B가 3개를 받고 C가 1개를 받고 D는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8개를 가져오는데 A, B, C 중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자리 바꾼다 해서 받는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그대로 A가 5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 같은 것을 맞뽑네. 중복. 그래서 중복 조합이에요. 8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면 A, B, C, D. 4개 중에 중복을 해서 8개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5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자, 5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거야. 그럼 투표를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표했어. 5명이 이렇게 투표했어. 4명은 A를 찍고 1명은 B를 찍었어. 그럼 선거 결과가 어때? A가 4표, B가 1표, C는 0표. 첫 번째, 두 번째가 구분이 되면 기명이란 말이야. 이름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를 아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은 걸로 보는 곡에 무기명이야. 이거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같은 걸로 본다는 것은 조합이란 말이야. 순서를 바꿔도 이게 똑같은 거야, 그지? 자, 조합인데 무슨 조합이냐면 다섯 개를 뽑고 있지. 어떤 경우에 다섯 개를 뽑는 거야. 몇 개 중에? A, B, C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뽑는 요게 A가 됩니다.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뽑는다. 자, 이게 구분이 되면, 이게 구분이 되면 순열이라 했다, 그지? 구분이 되면 순열이야.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다섯 개를 배열한다는 거야.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문자가 A 아니면 B 아니면 C잖아. 유권 저 후보 세 명. 다섯 개를 뽑아야 돼, 그지? 뽑기만 하면 좋아. 자, 뽑은 거를 순서까지 다 생각을 해주면 순열. 그래서 요 값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8이니까 75가 되겠네. 자, 요거는 3의 5제곱이 되겠네. 3의 5제곱. 같은 종류야. 이게 다른 종류가 되면 안 돼. 같은 종류야. 아, B, C, D 4명의 학생이 나눠주는데 각 사람이 몇 개씩 받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이. 그러면 각각 받는 그 개수를 A, B, C, D라면 요거의 합이 13이 되도록 하라. 요거의 합이 13이 되도록. 그런데 각 학생이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 받는다라는 말은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즉 자연수회다는 말이네. 그지? 자, 자연수회는 미리 한 자리씩을 주고 아홉 자리를 뽑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4H9가 된다. 미리 한 자루씩을 나눠주고 아홉 자루를 뽑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뭐? 3의 5제곱. 3을 5번. 244번.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후보자가 3명 있다. 자, 유권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유권자가 A, B, C한테 투표합니다. 자, 1번 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 A, B, C 3개 중에 찍을까요? 그럼 2번은?
그래서 세, 3을 5번 뽑았나 봐요. 그리고 그게 3의 우승이에요. 자, 그걸 이제 순열 뜻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A가 4표 받고 B가 1표 받았지. 요거는 1, 2, 3, 4, 5번 유권자가 요런 식으로 투표한 거예요. 또 요런 식으로 투표한 거예요. 근데 이놈과 이놈은 받은 표수는 똑같지. 표만 계산하는 거는 요렇단 뜻이에요. 받은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게 무기명이야, 무기명. 이것도 구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기명으로 할 때는 봐. 이 자기가 누구한테 누구와 누구를 찍었다라고 이렇게 기명으로 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는 결과는 같지만 투표하는 방법은 다르잖아. 그럼 이걸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순열이야, 순열. 몇 개를 뽑아야 돼? 무조건 5개를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뽑아오는 거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중에 오잖아. 그래서 3명에서 5명을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시키는 거예요. 뽑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아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계산은 3의 5제곱이에요. 파란색이 한 장. 자, 나머지는 다 네 장씩 있어요. 여기서 네 장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카드색은 서로 구분하지 않더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은 네 장씩 있고 파란색은 한 장밖에 없어. 만약에 파란색도 네 장이 있었다면 파란색도 네 개를 다 뽑을 수 있지. 근데 파란색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은 네 개를 뽑는 경우, 세 개를 뽑 이런 경우를 못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네 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합쳐서 네 장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H4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요 네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네 개를 뽑는다. 파란색이 네 장이 있다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파란색을 두 장 뽑는 경우도, 세 장 뽑는 경우도, 네 장 뽑는 경우도 다 취급했잖아. 그런 건 생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중복 조합할 때 그걸 조심해야 돼. 네 장을 뽑는데 네 개보다 작은 어떤 그런 게 들어있을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네 장씩 이상씩이 있을 때만 쓰는 거야. 그 말은.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파란색 카드를, 자, 파란색을 0개 뽑는 방법, 파란색을 한 개 뽑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파란색이 뽑히는 경우를 보면 0개 또는 한 개, 누가 마음대. 0개를 뽑거나 한 개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파란 거를 0개 뽑는다는 말은 이 나머지에서 4개를 뽑으면 돼. 이 나머지는 4개를 다 뽑을 수 있는 경우들에 해당하니까 3H4가 되는 거야. 그럼 파란색이 없는 상태로 뽑는 거야. 파란색을 1개 뽑는다는 것은 미리 파란색을 1개 요거는 뽑아놓고 나머지 여기서 3개를 더 뽑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걸 경우의 수는 3H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해준 게 4개를 뽑는 전체 방법 수가 돼. 아닌 정수에 4H6이 되고, 양의 정수에, 자, 한 개씩을 미리 준다라고 생각하라 했지. 그러면 몇 개를? 두 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4H2가 되고, 네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는다. 요거 두 개를 더하시오. 이렇게. 자, 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음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음아닌 정수에를 몇 가지 결정할 수 있겠나? 그럼 4보다 작으면 아닌 했기 때문에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면 돼. 그럼 XYZ 3개에서 0개를 뽑는 방법, 1개를 뽑는 방법, 2개를 뽑는 방법, 3개를 뽑는 방법. 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XYZ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의 경우, 3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2C0, 3C1, 합이 5니까 4C2, 합이 6이니까 5C3. 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파스칼이야, 그치? 2시 제로니까 여기부터 출발이지. 2시 제로, 3시 1, 4시 2, 5시 3, 그 다음에 6시 4가 돼. 그래서 한 칸 땡겨주라 했지. 자, 그래서 답은 6시 3이다. 아니, 알겠나? 10번. 방정식 이것을 만족하는데, 그냥 자연수의 이것도 아니고, X는 2 이상, Y는 3 이상, Z는 4 이상. 자,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건 항상 음이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식을 고쳐주는 거야, 항상. 음이 아닌 정수가 되고. 그럼 X를 2개 이상이니까 X는 미리 2개를, 3개를, 4개를 미리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2, 3, 4니까 총 몇 개야? 9개를 미리 줬지. 9개를 줬으니까 11개만 더 가져오면 돼. 이제는 2개, 3개, 4개를 미리 주놨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 그지? 그래서 몇 개에서? 3개에서 중복을 해서 11개를 뽑기만 해. 자, 14니까 13, 시, 11이 되고 13, 시, 2로 계산해 줘. 자, 8번 이런 경우는 음아닌 정수 해를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 요거를. 그래서 먼저 x가 음아닌 했기 때문에 0일 때. 자, 이때는 y, z, w가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3h 6이 되겠네. 자, 이제 x가 1이 돼서 x가 1이 되면 요게 4니까 y, z, w 요거는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h 2가 됩니다. 자, x가 2일 수는 없다, 그지? 2가 돼버리면 8이니까 이게 음수가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답은 요거 두 개를 더했습니다. 9번. 두 집합 XY에 대해서 정리역에 속한 두 원소가 X가 커지면 Y도 커지더라.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증가. X가 커질 때 Y도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에서 3, 4, 5, 6, 7, 8로 대응을 하는데 X가 커지면 Y도 커져야 돼.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면 이 6개의 숫자 중에 아무 숫자나 4숫자를 정해. 아무거나 4개를 정해주면 그거를 제일 작은 수부터 해서 커지는 요 순서대로 대응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 형태로 4개를 정할 수 있는 방법 수가 몇 가지인가 이 말이지. 같은 거로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그제? 서로 다른데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 여섯 개에서 네 개를 뽑기만 해. 여섯 개에서 네 개를 뽑기만 해. 그러면 제일 작은 수를 1에, 그 다음 수를 2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대응을 해보면 돼. 여섯 개 중에 네 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 수가 몇 개인가 이 말이지. 요거는 중복이 아니지. 요건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1항의 문제. 요렇게 내버려. 9번 같은 거는 1항의 문제. 자, 2항의 문제는 여기에 등호가 붙어버려. 요렇게. 등호가 요렇게 붙어버려. 그럼 만약에 요까지만 있으면, 조건 가만 있으면, 요거 둘, 넷, 여섯 개고, 둘, 넷, 여섯 개니까, 여섯 개에서 중복을 해서 여섯 개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여섯 개에서 중복해서 여섯 개를 뽑는 거야. 가 조건만 있다. 근데 조건에 나 조건에 하나 더 붙어 있다, 그제? 조건에 나 조건에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래서 나 조건을 처리를 해야 돼. 자, 지금 대응하기는 1, 3, 5, 7, 9, 11이라는 요소를 1, 2, 3, 4, 5, 6에 대응할 거야.
대응을 하는데 F3이 2가 되고 F7은 4가 돼야 돼. 자, F3이 2니까 3은 여기로만 가야 돼. 그 다음에 7은 4니까 이렇게 가야 돼. 7은. 자, X가 커질 때 Y는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Y는. X가 커질 때 Y는 이제 같아도 돼. 3과 7은 이미 고정이 돼 있지. 다른 데는 뭔가 3과 7은. 그러면 우리 함수 계수구하는 거는 정역에 속한 모든 원소를 각각이 대응되는 경우를 찾아서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럼 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1이 갈 수 있는 1 아니면 2 갈 수 있잖아. 1이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1이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자, 3은 한 군데니까 이제 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5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5가 갈 수 있는 데.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잖아. 5가 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자, 7도 가는 게 이미 결정이 돼 가 있고. 9가 갈 수 있는 데는 요 세 군데 중에 가지. 11이 갈 수 있는 것도 요 세 군데 중에 가는데 9가 어디 갔냐에 따라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9하고 11은 4, 5, 6. 4, 5, 6. 그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기만 합니다. 4, 5, 6. 세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아서 작은 수는 9하고 큰 수는 11하고. 만약에 같다면 9하고 11을 그 똑같은 수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1이 대응되는 방법 곱하기 5가 대응되는 방법 곱하기 9하고 11이 대응되는 방법. 요거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9가 갈 수 있는 4, 5, 6 중이니까 3가지. 11이 갈 수 있는 데는 뭐 9가 가는 데는 못 가니까 2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9가 예를 들어 여기 가도. 그럼 11이 갈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근데 9가 여기 갔어. 그럼 11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그걸 일일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합니다. 3개 중에 중복해서 2개를 뽑은 놈을 9하고 11을 순서대로 대응한다. 11번. 자, 똑같아. 중복 조합이다. 그지? 중복 조합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단 하나만 있어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자, 어떤 수를 대응하면 그거보다 1이 더 큰 수에 대응되는 경우가 한 가지만 생겨나. 그럼 그런 경우는 뭐예요? 여기서 2가 3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 6이 7로 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지. 2가 3으로 가고 6이 7로 가는 거. 2는 3으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그 다음 6이 7로 가는 거야. 6이. 자, 거꾸로 6은 7로 가. 6은 7로. 이제 2가 3으로 가는 경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가버리면 두 군데잖아. 두 군데. 그렇게 되는 게 두 개가 생긴 거야. fx 플러스 1이 fx, fx가 fx 플러스 1 되는 게 두 가지가 생겨. 이렇게 두 개가 다 가면 안 되고 한 개만 가라는, 한 개만. 그럼 빨간 게 되고 파란 게 안 되고 그 방법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지 말고 요렇게. 2는 3으로 가고 6은 7로 가지 마라 이 말이야. 2는 3으로 가고 6은 7로 가지 마라 이 말이야. 반대로 6은 7로 가고 2는 3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요게 두 군데 가지인데, 자, 첫 번째 경우 요걸 너가 먼저 한번 풀어봐봐.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 만들어줘야 되나? 첫 번째 경우 2는 3으로 가고 6은 7로 가지 마라. 그런 경우는 몇 가지 만들어지겠는가?
첫 번째 경우 2는 3으로 가고 6은 7로 가지 마시오. 2는 3으로 가는 거는 이제 2위 다 결정이 된 거잖아. 2는 3으로 가는 거. 그럼 2는 이제 그대로 필요 없지. 자, 보자. 2는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제 뭘 찾냐면 요 4, 5, 6을 3, 7, 11, 15에 즉 4, 2, 7, 3 이렇게 돼요. 4, 2, 7, 3. 자, 그럼 4, 2, 7, 3을 입으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6, 2, 7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지. 이제 이 2는 건들 필요 없어. 2는 여기 가는 결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요 세 개를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응하는 거야. 그게 4, 2, 7, 3이잖아. 네 개 중에 중복해서 세 개를 뽑는 거야. 그럼 그 방법 중에는 하면 안 되는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 6, 2, 7로 가는 경우는 빼야 되잖아. 6, 2, 7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을 테니까. 그럼 6, 2, 7로 가면 이제 이렇게 대응됐다는 말이야. 이제. 자, 이럴 때 그 경우를 뺄 거야. 자, 요 경우가 몇 개 생기노? 그거 맞춰주면 돼. 그럼 이제 6, 2, 7로 가는 상태에서 4가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3하고 7 중에 밖에 못 가는 거야.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11, 15, 요 세 군데 중에. 요게 첫 번째 식.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거 해봐. 두 번째. 6이 7로 가는 것 봐. 빨간 거 고정이 된 거야. 6은 이제 7로 가서 2가 3으로 가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2가 3으로 가는 경우를 3으로 가지 않는 경우 6은 7로 가는데 2가 3으로 가지 않는 경우 자 보자 6이 7로 가는 경우는 자, 대응하는 방법이 2, 4는 3, 7로 보내야 되겠지 그 3, 7 요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뽑아서 2하고 4를 요 조건에 맞도록 대응식입니다. 그리고 자, 6은 가는 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11, 15 세 군데 중에 가요. 이게 6이 7로 간 상태의 모든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예요. 아닌 거를 빼야 돼. 뭘 아닌 걸 빼야 되느냐면 6이 7로 갔을 적에 2가 3으로 가는 요 경우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6은 7로 가고 2가 3으로 갔을 때의 경우는 4하고 8만 더 대응하면 되나. 그럼 4가 갈 수 있는 데는 3, 7 두 개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8이 갈 수 있는 데는 7, 8 요 세 개. 세 개 중에 한 가지. 요만큼을 빼버리면 돼.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돼.